이곳은 최근에 생겨나기 시작한 제로 웨이스트, 그러니까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로 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에선 어떤 것들을 팔까요? 플라스틱 대신 대나무를 사용한 칫솔, 치약도 비닐 튜브 대신 통에 든 고체입니다. 빨대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세제나 샴푸는 통을 가져와 내용물만 사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포장재 없이 알맹이만 파는 건데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네. 네. 용기를 가져오셨으면요. 네. 이 저울에다가 올려주세요. 네. 용기 물개값이 나오죠. 네. 클릭을 해주시면요. 저도 이 상점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집에서 다 쓴 세제통을 직접 들고 왔는데요. 필요한 만큼 본인이 내용물만 가져가고 그 가격만큼만 내면 되는 방식입니다. 가격은 그램당 책정됩니다. 328g이 나왔잖아요. 328 곱하기 요게 1g당 15원이에요. 15원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가게. 이런 가게를 해야겠다고 어떻게 처음 생각하게 됐을까요? 이런 제품들은 사실 망원시장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거든요. 뭐 채소나 식자재는 이제 구입할 수 있지만 공산품은 우리가 필요한 것도 덜어갈 수가 없으니 그걸 우리가 차라리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처음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샴푸바 샀는데 요것도 좀 많이 신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소창으로 된 커피 필터예요. 커피 필터도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요거는 빨아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커피 필터예요. 아, 이거는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구멍이 날 때까지. 이거 네. 진짜 좋다. 네. 왜냐면 이거 사실은 그냥 한 번 쓰고 맞아요. 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병뚜껑은 어디에 쓰는 건지 통 모르겠는데요. 선별장에 갔을 때 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골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다 쓰레기가 돼요. 아,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색깔별로 모아서 제가 패킹을 해서 플라스틱 과학관이라는 곳에 보내요. 병뚜껑을 모아놨다 챙겨오고 이런 제품을 찾아 쓰는 일, 이게 꼭 불편하기만 한 일일까요? 저도 막상 지금 둘러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즘에는 물건을 사고 오히려 그 물건에 딸려오는 것들을 버리는 게 더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가 오히려 더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맞아요. 막상 와보니까 그냥 집에 있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그냥 쓸 만큼만 딱 담아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더 간편하고 나오는 쓰레기가 없으니까 정리할 게 없는 거죠. 근데 그 쓰레기를 거의 다 우리 돈 주고 산 거예요, 결국에는. 그 쓰레기도 우리 세금으로 처리를 하죠, 결국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쓰레기 돈 주고 사서 돈 주고 지금 버리고 돈 주고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쇼핑백도 마찬가지. 이건 다른 가게에서 썼던 재활용 쇼핑백입니다. 모든 가게가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 상표 그런 거 상관없이 나중에 뭐 종이봉투가 됐든 포장지 같은 걸 서로 교환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참 많이 줄 텐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